근데 저는 왜 안 자고 깨어있냐고요? 저는 체력 왕이니까요. 오후 훈련 시간,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참 그토록 갈망했던 배드민턴 국대, 드디어 이제 만나기 일보 시즌입니다. 배드민턴 요람입니다. 예, 오린관. 그럼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확 펼쳐진 배드민턴 전용 코트를 보고 입이 그냥 쫙쫙 벌어집니다. 배드민턴 전용 코트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과연 배드민턴의 요람은 어떤 곳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깥에서 기사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제 테런스 존슨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북한에서 매주 혹시 김학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사부님. 예. 김호진이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시고요. 네. 우와. 이거 뭐 국가 대표 훈련장인데 이게 저. 그게. 처음에는 그 규모에, 그 다음엔 선수들의 훈련량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소나 복식과 여자 복식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가대표 1을 캐고 나오는데 예. 코치님 이제 무슨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까? 제가 그전 방송을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맞춰서 저희 선수들을 다섯 조를 맞춰드릴 거예요. 그럼 코치님 볼 때 우리 예천에서 A조가 누굽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그 그리고 B조는요? B조, C조, 뭐 D조라고 뭐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만큼까지 다 네, 그만큼 나무입니까? 시작하신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 저 지금 올해 뭐 32년 배드민턴을 잘잡으신지 예예 뭐 지금 지도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도 배드민턴을 다 모릅니다. 아직도 배드민턴을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2년을 배드민턴을 치셨는데 아직도 배드민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배워가는 중이다. 김현중은 배드민턴을 잡은 지 며칠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2분, 2분 됐습니다. 32년대 2분. 자, 지금 우리가 그 국가대표 6경기를 저희들이 예, 결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적으로 아마 감탄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 진짜 빠르다. 누가 뭐 지나가냐? 아, 오, 진짜 빠르다. 말로만 듣던 국가대표 경기를 눈앞에서 보게 됐어요.